어느 날 아침 일어나서 아침 커피를 마시면서 뉴스를 보고 있어요. 그들이 또 해냈습니다. 그 과학자들이요. TV에서 뉴스 앵커가 외쳐요. 며칠 전에 달이 지구 궤도에서 더 멀어지고 있다는 보도가 발표되었어요. 그 거리가 매년 5cm씩 늘어났어요. 지난 2000년 동안 총 80m나 표류했어요. 그 거리가 위압적이진 않지만 그 소식은 여전히 사람들을 패닉에 빠뜨리고 걱정하게 만들었죠. 사람들은 달이 지구의 궤도에서 탈출한 걸 막기 위해 지구 주변으로 모여 집회를 열었어요. 사실 달이 10억 년 이상은 궤도를 떠나지 않을 거지만 말이죠. 하지만 모두들 달의 과거 혜택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지구상의 생명체는 달의 존재가 없었다면 진화하지 않았을 거예요. 달은 조수와 대기의 분자들을 조절하고 있어요. 이게 없다면 특히 인간은 진화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달의 고마움을 표하며 최고 위층들은 최고의 과학자들에게 달을 지구로 더 가까이 밀어넣을 해결책을 생각해내라고 명령했죠. 달의 어두운 면에 거대한 추진기가 지어졌어요. 점화되어 추진력은 앞으로 밀고 나아가려 했지만 시동 파워가 달을 밀어낼 만큼 강하지 않았어요. 대신 달의 축을 기울여 천천히 회전하게 만들었어요. 달이 회전함에 따라 항로를 이탈하고 있어서 최대 출력에 도달하기 전에 엔진을 끄기 위해 과학자들은 서둘렀어요. 최고 위층은 이걸 허용하지 않았고 목표를 계속 유지할 것을 명령했어요. 과학자들은 계산이 정확하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고 했어요. 그들의 우려는 무시됐고 엔진의 힘이 증가되는 걸 지켜봐야 했죠. 엔진이 천천히 달을 밀었고 거리는 줄어들었어요. 하지만 그게 잘못된 순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목표했던 각도가 복잡한 상황을 만들 거예요. 지구로부터의 추력과 중력이 달이 줄어든 거리에서 궤도를 따라갈 수 있도록 해줬어요. 하지만 바르지 않은 각도에 실린 초기 추력 때문에 달은 빠르게 궤도에서 나와 완전히 벗어나는 경로로 가면서 지구로부터 멀어졌어요. 아침 식사를 마치고 TV를 보면서 여러분은 달을 보기 위해 밖으로 나갔어요. 겉보기엔 멀쩡히 보이는 높은 곳에 있네요. 분명히 뉴스 앵커가 그냥 과장한 걸 거예요. 출근을 해요. 달의 문제는 이제 나중에 생각할 거리가 됐어요. 사실이라고 해도 그게 여러분의 하루에 어떤 영향을 미치겠어요. 알고 보니 아침은 보통과 같았고 사무실에서도 같은 날을 보냈어요. 점심시간 동안 마을로 향하는데 바람이 점점 강해지고 차가워지고 있는 걸 알게 돼요. 폭풍이 다가오고 있나 봐요. 여러분은 빨리 달을 확인해 봅니다. 오늘 아침에 절반 정도로 작아 보여요. 하지만 지금은 한낮이니까 원래 이 정도 크기여야 하는 거 아니에요? 식당에서 밥을 다 먹고 나서 나오면서 날이 어두워진 걸 알게 됐어요. 바람은 아까보다 훨씬 더 강하지만 하늘엔 비구름이 없어요. 거리에 있는 사람들이 뭔가에 충격받은 것처럼 하늘을 가리키고 있어요. 아마도 일식인가 봐요. 사람들이 미친 듯이 거리를 뛰기 시작할 때 위를 보니 달이 보이지 않아요. 모든 게 혼란스러워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하죠. 집에 도착해서 TV를 켜요. 이전보다 더 심각해진 뉴스 앵커가 달이 지구 궤도로 완전히 벗어나 우주 어딘가로 날아가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달의 실종은 일상의 주기가 바뀌었다는 걸 의미해요. 이제 하루에 6시간에서 12시간만 햇빛이 있는데 1년으로 보면 1000일이 넘어요. 나 밤만 일하면 되겠네? 라고 여러분은 팔을 허공에 흔들면서 흥분해서 말하죠. 달의 부자는 완전히 다른 세상을 만들어내요. 지구가 23.5도의 각도로 제자리 있게 해주는 게 달의 중력이고 우리에게 익숙한 날씨 패턴과 평범한 일상을 보장해 주었죠. 모든 과학 정보에 당황한 채 장난이 아닌 걸 확인하려고 밖으로 나가요. 짧아진 주당 노동 시간이 믿기 힘들 정도로 좋네요. 하늘을 보자 별들이 그 어느 때보다 더 밝다는 걸 알게 돼요. 펼쳐진 은하수의 윤곽이 선명하게 보여요. 별들은 여러분이 기억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고 그중에 금성이 제일 밝게 빛나요. 아름다운 광경이지만 여러분은 더 맑은 밤하늘이 달을 제거할 만한 가치가 있었는지 확신하지 못하죠. 여러분은 천문학에 관심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잠을 청하기로 해요. 새로운 밤과 낮 주기에 적응하는 건 좋은 생각이에요. 알람을 2시간 후로 맞춰놨어요. 이거면 충분하겠지? 라고 스스로에게 행복하게 말해요. 어쨌든 내일은 토요일이거든요. 서핑하러 가려면 일찍 일어나야 하고 그 높이 치는 파도를 타야 해요. 일어나서 짐을 챙겨 해변으로 운전해 가요. 라디오 뉴스에서는 지구가 현재 달 없이 소행성들에 어떻게 더 무방비한 상태에 있는지에 대한 문제점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 조수와 관련된 몇 가지 문제에 대해서도 얘기해요. 조수의 크기가 예전의 3분의 1이 되었다고 해요. 여러분은 이게 파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신하지 못해요. 아마도 더 클 거란 말일 수도요.
해변에 주차를 하고 보드를 잡고 파도가 있어야 할 곳을 바라봐요. 만조일 텐데 바다는 웬일인지 평소보다 훨씬 더 멀리 있네요. 물가까지 걸어가야 하는 난관을 대수롭지 않게 여겨요. 끝내주는 파도를 향해 오랫동안 열렬하게 걸은 후 그 작은 파도를 멍하니 바라보자니 여러분의 기분이 달라져요. 속상해하며 집으로 가요. 운전하면서 뉴스를 듣고 제공된 정보에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이게 돼요. 구조화된 계절 대신 불규칙한 날씨 패턴만 있어요. 바람은 더 빠르고 강해, 더 심한 폭풍을 일으키고 어떤 곳은 날씨가 정체되어 있어요. 적도는 더 이상 항상 따뜻하지 않아요. 극지방도 계속 춥지 않아요. 수심이 줄어들어요. 조수는 태양의 중력에 따라 조정되면서 전에 달이 있던 깊이의 3분의 1로 줄어들어요. 전 세계적으로 바다의 고도가 변하고 극지방에선 줄어들고 적도 주변의 물이 급증해요. 다른 지구상의 생명체를 돕는 핵심 요소였던 조수를 조절하고 주기적인 변화를 제공했었어요. 수생생물은 전 세계 얕은 곳으로 쫓겨났어요. 중요한 미생물들의 생명주기가 틀어졌어요. 여러분은 조수의 변화처럼 단순한 게 수십억의 생명체에 그렇게 중요할 수 있다는 걸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전 세계에 분포되어 있는 물과 강수량은 전에 할 수 있었던 곳에 자양분을 주지 못해요. 날씨는 더 극단적으로 변했고 더 오랜 기간 덥고 지구의 다른 지역에서는 더 주어졌어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수천 년이 지난 미래에는 건조한 사막이 빙하시대로 바뀔 거예요. 이런 강렬한 변화는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의 자연적인 질서를 교란시켜요. 달은 조수와 날씨만을 조절한 게 아니라 움직이면서 대기 중에 분자를 끌어당기기도 했어요. 이제 끊임없는 움직임은 분자를 교란시켜 미래의 진화의 장벽을 만들어요. 비관적인 소식을 접하고 실망스러워하면서 집에 도착해요. 다시는 서핑을 할 수 없을 뿐더러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가 바뀔 거예요. 변화의 시대가 시작되었어요. 다음 해에 걸쳐 이 새로운 세계에 적응하기 위해 동식물군들이 변화할 거예요. 더 푸른 목초지를 향해 이동하는 이주동물들은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해요. 새들은 끝이 없는 계절의 변화에서 완전 혼란스러워해요. 겨울잠을 자는 동물들은 잘못된 계절의 은신처를 파고들고 초목은 햇빛이 부족한 곳에서 자라기 위해 구군분투해요. 야행성 동물들은 달에 반사된 빛의 도움 없이는 볼 수 없어요. 비록 금성이 어두울 때 가장 밝은 광원이긴 하지만 달의 밝기에 1000분의 1밖에 되지 않아요. 밤에 사냥하는 포식동물들은 먹이를 찾을 능력이 없어서 작은 동물들이 번성할 기회가 제공돼요. 비록 지구상의 삶은 변했지만 계속 존재할 거예요. 하지만 갑작스러운 조정은 모든 생물들에겐 시험이 될 거예요. 시간이 흐르면서 어떤 종들이 적응하고 진화했는지 보는 건 아주 흥미로울 거예요. 적응 능력으로 인해 쥐와 생쥐가 더 두드러질 수 있는 세계는 새로운 지배종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수백만 년의 진화 끝에 이들의 후손들이 주로 번성하게 될 거예요. 우린 들소 크기의 초식동물 생쥐가 평원을 거닐고 호랑이 크기의 쥐가 정글 속을 배회하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긴 발을 가진 나무를 타는 쥐가 나뭇가지 사이에서 놀고 있을 수 있어요. 다른 것들은 아마 포유류 대신 수생생물들을 먹기 위해 바다로 이주할 거예요. 큰 눈을 가진 포식성의 쥐는 음파 탐지를 해 박쥐와 유사한 특징을 얻으면서 칠흑 같은 밤의 정복자가 될 수 있어요. 의심할 여지 없이 출현할 모든 새로운 종들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 인간들에 의해 계속 감시될 거예요.